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1월 16일, 세 번째, 1월 들어서 세 번째 일요일인데요. 오늘 내일까지 또 날씨가 매우 춥다고 합니다. 밤에 눈도 좀 오고 오라고 그러는데,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일요일 속담을 시작해볼까요? 자, 보시죠. 미도는 칼라 만호입니다. 칼라 만호인데 사이즈는 한 7cm, 8cm밖에 안 돼, 가로가. 근데 칼라 문양이 너무나 또렷하고 잘 나와서 기존 옥돌보다 10배 이상 비싸다고 합니다. 요거는 월석이 지나가는데, 요거는 중국에서 옥을 가공해서 만든 작품입니다. 이거 작품성이죠. 이거는 월석인데, 붉은 바탕에 하얀 오리알이 만월이 떠 있네요. 요거는 밤하늘에 떠 있는 월입니다. 이거는 바탕이 검은색이라서 밤 분위기가 나네요. 이것도 원석 자체가 약간 검은색 계통이라서 만월이 탁 뜬게 지금 잘 보입니다. 지금 요거는 중국서 만든 완전 가공 작품석입니다. 공작을 갖다 이렇게 가공한 것 같죠? 그 인이 가공석인데, 이것도 가공석인데 변화는 아주 좋네요. 산 문양으로도 돼 있고, 요거는 여인상이라고 그랬는데, 이것도 수입석 같습니다. 이것도 이건 진달래석인데, 밑에 부분까지만 붉은색 진달래가 펴 있고, 중간 우면은 검은색 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거 이렇게 재밌게 생긴 초가집석입니다. 지붕 칼라하고 이 벽체 좌대 칼라하고 잘 어울리죠? 요거는 배추옥석이라는 겁니다. 수마도 잘 되고, 무량 전체가 어떻게 사람 머리 모양을 닮았어요. 이거는 진짜 코라라는 건데, 초코색인데 약간 검은색 계통이 초코입니다. 이게 이건 진짜 오리지널 초코색입니다. 칼라도 초콜릿 색깔이고 수마도 잘 돼가지고 반질반질하게 광이 나네요. 이거는 칼라 만화석입니다. 만화석이 아니고 이건 참 조화석이네. 조화석인데 이게 가을에 넓은 들판에 이렇게 풍경이 보입니다. 이건 붉은 문양석입니다. 이게 이건 만원대 청색 계통 만원대 잘 나온 겁니다. 커팅 만원이라고 많이 그랬죠. 이거를 힘줄배기 그 덕선석입니다. 이거는 심줄 부분에 그 나무처럼 뭐 열매가 있네요. 이거는 남한강 흑국화석입니다. 꽃들이죠? 큰 송이가 두개 있네요. 이건 중국 문양석입니다. 이게 문양이 좀 화려하죠? 이거 남한강에서 나온 문양석인데, 아이하고 뭐 어떤 어른하고 이게 뭘 손짓해가면서 뭐 대화하는 것 같아요. 이거는
낚싯대가 또렷하게 잘 나온 강태공 문양입니다. 이거는 세월을 낚는 모습이 잘 보이죠. 이거는 절의 스님이 좌선을 하고 앉아가지고서 목탁 두들기는 것 같은 그런 문양으로 나와 있어야지. 문양이 아주 훌륭합니다. 이 칼라 이렇게 문양이 화려하게 나와야 되는 문양은 이것도 이건 어느 정도 표면을 가공한 가공석입니다. 이거는 선 따라 이렇게 문양을 보면은 무슨 곰처럼도 생겼고 뭐큰 황소처럼도 생겼고 그래요. 문양석이 재밌습니다. 이거는 인도네시아 쪽에서 온 관통석입니다. 관통이 아주 크게 나 있죠. 이거 중국 국화석입니다. 유네스코 등록된 작품이죠. 하얀 꽃이 양각입니다, 이게. 이거 꽃돌입니다. 이거는 남한강 꽃돌인데 매화꽃 같은 게 이렇게 한가득 펴 있어요. 요거는 꽃송이가 좀 작은데 꽃심은 다 들어있고 뼈가 들어있고 그래서 들국화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. 이거는 돌에다가 그 붓을 가지고 막 그림 연습한 것 같은 그런 문양입니다, 이게. 뭔가 막 마음에 안 들었던지 막 시적을 그려놨어요. 이건 뭐 소방수가 헬멧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문양석입니다. 이거는 백호피석이라는 건데, 호피석 종류인데 컬러가 하얀색 바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백호피라고 그럽니다, 이거를. 그래서 미석, 이게 계석, 이거 미연석 세 가지 돌을 한 군데 자대 하나에다가 얹어놨어요, 이게. 3단 자대죠. 이 남한강 문양석입니다. 문양이 아주 어지럽게 돼 있죠, 저. 이건 자연수림석입니다. 자른 게 아니고 원석 그대로 이렇게 원석에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쌍봉 문양석입니다. 봉우리가 두개 있는 데다 거기에 문양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네요. 암모나이트지 여기 암마인데 큰 거에다가 작은 것들이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처음에는 이 암모나이트가 아주 구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가끔 보이네, 이게. 암모나이트를 옆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, 이거는. 이 칼로마노라는 건데 이것이 기존에 그 만우석보다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, 이게. 이게 약간 검은색 계통의 돌에 하얀 원이 떠 있어요, 이게. 이게 옥가공 작품입니다, 이거는.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작품들을 가지고 와서 속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구경만 하는 치악산 돌도사 TV 채널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